시간입니다. 예, 톡톡 튀는 스타와의 생생한 라이브 토크 톡톡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5월 17일이고요 수요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톡톡 클럽에는요 아주 즐거운 만남이 있답니다. 네, 톡톡 클럽에는요 아주 이쁜 음악이 있습니다. 아, 권혜 씨, 그거 정말 괜찮은 지적이에요. 네. 이 음악은요 사람의 감성을 키우기도 하지만 또 사회성이랑 지능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요? 네. 그리고요 독일에서요 6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음악을 많이 접하는 학생 그룹이 이 따돌림이나 또 폭력, 기물 파손 같은 네. 나쁜 영향이 굉장히 적대요. 아, 예. 정말 좋은 발견이네요. 예, 그리고 아이들의 지능도 아주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럼 이 시점에서요 매일 공부 타령을 하시는 부모님들께 알려드릴게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성실한 자녀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통통 클럽을 꾸준히 보게 해주세요. 예, 하루 이틀 뭐 본다고 확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예.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본다면 그 효과가 아주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좋아지는 통통 클럽 오늘은요 왠지 굉장히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승훈 씨를 모시고 잡을 수 없어 네, 수요일 오후에 통통 클럽, 아, 멋있는 남자, 신승훈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변함없이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요? 워낙 이렇게 인상이 편안하셔서 그런가? 칭찬이죠? 아, 그럼요. 저도 홍진경 씨 오랜만에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래요? 편안해 보여요. 만만해 보이죠? 아니요. 오늘 신승훈 씨를 따라서 예. 너무나 많은 아리따운 여성 팬들이 네.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방청객이 많아요. 네. 뭐 별로 대답은 없네요. 네. 괜찮아요. 뭐 한두 번 무시당하나? 네. 예. 오빠, 그러면요. 7집 활동을 시작한 지가 예.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그죠? 14일, 3월 14일 나왔으니까 예. 4월 14일. 5월 14일 한 두 달 아, 딱 그렇게 되네요. 예. 하루가 어떻게 보내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요. 2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네. 팬들 여러분들께 오래간만에 나와서 네. 좀 많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전국 콘서트다 뭐다 해가지고 예. 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정말 그리고 특히 또 라디오도요 예. 틀면 신승훈 씨예요. 맞아요. 저는 그 보따리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이 방송을 저만 그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랑 가자나랑 엄마야 이 세 개는 저 다 예. 외울 정도예요. 어,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엄마야는 엄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어설프게 웃기려 그러지 마요. 아 재밌었어요. 예.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에 이어서 요즘 가자나라는 소곡으로 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 가자나는 신승훈 씨 스타일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좋아했던 스타일이에요. 예. 그 주위 반응은 어떤가요? 아 일단은 그 뭐 다른 곡들이 뭐 더 좋아하신다 해서 제가 서러울 건 없지만 네. 지금 날씨가 약간 더워지면서 엄마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예. 아 지금은 제가 가자나를 부를 때니까 예. 제발 엄마야만 하지 마시고. 아. 아. 조금 있다가 엄마 하겠습니다. 아~ 날이 더 더워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제가 부르고 싶었던 가자나를, 가자나를 한번 살짝 부르고 요즘 또 날씨도 약간 흐릴 때가 많고 그래서 예. 일단 부르고 나서 제가 조금 더워지면 예. 여러분들이 이제 긴팔 입고 다니면 안 될 그런 날씨가 딱 되면 예. 시원하게 한번 부를 예정이니까 아~ 그전까지는 제가 엄마야라 아유 가자나라 아, 둘 다 세자라 이러면서 또 후속곡을 막 소개를 하고요. 엄마야란 뜻이 마마보이에 대한 이 노래죠? 아니죠. 엄마야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엄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네. 보통 그 엄마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무슨 힘든 일 있으면 엄마 왜 그녀는 자꾸 내 것을 떠나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엄마한테 다 이르는 거? 이르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예. 왜 세상은 이렇게 엄마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쉽지 않느냐. 예. 힘들다 하면서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애원하듯이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이 무슨 힘든 일 있으면 다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멜로디는 아주 경쾌하고 발랄해요. 예. 그래서 예. 너무너무 좋은 곡인 것 같고 예. 그 신승우 씨는 그 종전에 어떤 앨범 판매량에 대한 기록 때문에 예. 참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부담 뭐 매년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2집 낼 때도 그랬고 예. 3집 낼 때도 어우 신승우 씨 부담 4집 낼 때도 어우 신승우 씨 부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 부담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네. 그거보다는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좋아해 주시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수치적인 거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죠 제 노래 듣고 지금 아까처럼 뭐 가장 나은 노래 엄마의 노래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걸로 굉장히 보람을 얻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담감이 없어지죠 아, 그럼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 노래 좋다고 해주시면 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신승훈 씨가 이번에 곡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정말 여기저기서 뭐 어디 가게 뭐 카페 여기저기서 정말 국민 가수라는 말이 실감이 되더라고요 예. 신승훈 씨 곡이 흘러나왔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길에서 신승훈 씨 음악을 우연히 예. 들으면 쑥스럽나요? 아 이제는 쑥스러우면 안 되죠 근데도 쑥스러워요 예. 아, 특히 카페에 갔을 때요 네. 제 노래가 미리 나오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엄마야 갑자기 노래 나오구나 가차 나오면 은 네. 갑자기 쑥스러워 말을 못해요 제가 네. 근데 보통 그 카페에도 팬이 서빙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네. 한다면 그런 일들이 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네. 정말로 노래하기 싫을 때도 노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예, 그럴 있죠. 때 신승우 씨는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마인드 컨트롤. 네. 아,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는 거의 없는데 네. 몸이 조금 안 좋다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목이 지금 제가 전국 콘서트 중이라 목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약간 쉬어있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보다는 몸 컨트롤 먼저 하죠. 예. 목을 일단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노래하고 싶지 않은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2년 동안에 공백이 있었고 예. 노래를 부르고 싶었는데 매일 부른다는 게 친구들이랑 어디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 부르면 박수도 안 나오잖아요. 시계들끼리 야 너 노래 그러면 신승훈이 뭐가 없어요? 그냥 시계들끼리다가 이러고 마니까 예. 박수 받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가서 노래 부를 생각이죠. 네. 솔직하게 소식적에 예. 제가 어렸을 때 신승훈 씨 여자친구한테 예. 잘 보이려고 관심 좀 끌어보려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 해본 적 있어요? 없겠습니까? 어떤 곡의 노래를 해줬어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목록을 뽑죠.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날짜와 계절과 이런 걸 맞춰서 네. 적당한 이렇게 온도까지 재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예. 가장 최근에 그랬던 건 언제였어요? 최근이 없어요. 최근은 그냥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이외에 네. 이렇게 무슨 뭐 전화기 노래해주고 그런 거 없고 진짜 아까 말했던 그 소시적에 네. 있었어요. 그때는 10몇 년 전? 그렇죠. 전화기 대고 상당히 기타를 쳐야 되니까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와이어리스도 네. 그때는 전화기 대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치면서 나중에는 끝나고 나면 이렇게 빼 이거 수화기를 빼도 고개는 계속 이렇게 돼 있는 아, 그랬던 경험을 또 신승훈 씨한테도 있네요. 예. 많이 공감하시나 봐요, 홍진규 씨. 네, 오늘 특별히요, 신승훈 씨가 기타를 준비해 오셨대요. 즉석에서 느낌을 노래로 표현해 주실 텐데요. 예. 두 미녀 MC가 진행하는 통통클럽에 오신 만큼 예. 통통클럽의 첫 인상을 노래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노래가 나올지 예. 제가 이렇게 이 신승훈 씨 기타인가 봐요. 봐요. 네. 어머, 신승훈 씨 손자가 묻어 있겠어요. 어머, 신승훈 씨의 체취가 느껴져요. 예. 생방송이죠? 예. 아유, 편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예. 다른 기타하고 틀린 것 같아요. 구멍이 막 나 있고요. 네. 아, 구멍이. 구멍이 뚫렸죠. 그쪽이 나 있네요. 예, 원래 가운데 기타인데, 네. 이 기타는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랑 할 때 미국에 건너갔을 때. 네. 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타가. 그래서 이걸 무조건 사야 되겠다. 근데 비싸죠? 비쌌어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정말 비쌌어요. 제가 너무나 아낀 기타. 이게 300만 원이 넘어가요. 예.
놀랬죠. 그 저도 놀래가지고 네. 일단 딱 쳤는데 어 이거 주세요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조금 낮은 거 주세요. 저거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네. 그걸 치면서도 계속 이 기타만 보이는 거 있지. 아, 그렇죠. 이걸 안 쳐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 기타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이왕 친 이상 친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그 옆에 있는 가이드 해주는 그 미국에서 하는 친구들 돈 다 꾸고 말도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네. 깎고 깎고 네. 막 웃겨가지고 보통 깎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깎으세요? 웃죠 그냥 웃으면서 다운 제가 여기서 영어를 쓰게 되면 네. 굉장히 잘못하면 그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요? 네. 유창하니까 아, 그거 한번 들려주시죠. 뭐. No from 네, 넘어가죠. 네네. 네. 자, 그러면 노래 해주세요. 통통 클럽에 네. 오셨을 때 첫인상을 노래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통통 튀니까 네. 음악도 통통 튀는 거예요. 예전에 불금성에서. 네? Let's suffice a fine. I didn't leave a line. Don't want life will change forever. 네, 지금. 너무 멋있어. 아니. 지금, 아니, 진짜 통통 튀었어요. 컨디션이 예. 목이 지금 쉬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유, 그것조차도 신승희 씨의 예. 매력이고 예. 사람이 완벽한 것보다 조금 그런 것도 더 인간미가 느껴지잖아요. 네. 글쎄요, 그 인간미 느낌은 좋은데 예. 그걸 듣고 웃는 둘은 뭐야? 아니 정말 통통 튀었어요. 다시 아,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예. 네. 또 해요? 또 웃으려고? 아니 안 웃을게요. I didn't leave. 아, 너무 이상한 게 한번 웃음이 터지니까 네. 계속 그러면요 네. 이 노래를 건너뛰고 네, 네, 네. 자 라이브 무대에 서기 전에 예.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네. 신승우 씨가 라이브 무대에 서기 전에 예. 그러니까 목을 풀 때 자주 부르는 곡 그 곡을 좀 해보세요. 아 그건요 예. 아 그거 그 노래는 좀 높은 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 항상 제가 제 노래 그후로 동안에 남자에게 너 너의 눈물 맞으면 여기 부분을 해요. 예. 눈물 이래요. 아. 그랬더니 이제 공연 전에 이제 제가 대기실 뒤쪽에 가서 사람 안 들릴 때 해야 되잖아요.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네. 물 그러면 저희 코디네이터가 물 갖고 저는 너의 눈물 이게 물자를 하는 건데 네. 물 그러니까. 야, 오빠 물 필요한가 보다. 막 물을 들고 막 그래요. 아,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목을 풀죠. 제일 아. 제 노래 중에서 높게 올라가는 거, 아. 그다음 제일 낮게 내려가는 거. 그런 걸 동시에 해봐야 돼요. 그럼 낮게 내려가는 거 하나 해주세요. 낮게 내려가는 거는 좀 제 목소리가 아닐 가능,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뭐. 마로니 굴러. 진짜 나, 진짜 낮다. 네. 그죠? 바람에. 아, 원래 두 분이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웃으시나 봐요. 아, 아 너무너무 아니, 재밌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부탁드릴 곡은요. 네. 그 화창한 봄날 첫사랑 그녀와 헤어졌어요. 예. 화창한 봄날? 예. 네. 너무 맑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느낌을 곡으로 표현하는 곡. 사랑하겠네요. 예. 남들은 그렇죠. 다 좋을 것 같은데 네. 화창한 봄날이니까. 네. 헤어지나 아픔은 잊기 어려워 미소 짓는 내 슬픈 운명 이런 노래 느낌이 철량하죠? 네, 느낌이 걸쭉했어요. 예. 예. 이 곡이 네. 신승우 씨 곡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팝송인데 그걸 아. 개사 아주 트윈폴이 옛날에 그 송창기 씨, 윤영희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예. 네. 가사가 굉장히 슬프죠? 송창기 씨 너무 슬퍼요. 예, 송창기 선배님 목소리가 비슷한 모창이었어요. 아니에요, 비슷하려면 더 할 수 있죠. 헤어진 아픔을 이기 어려워 네. 이렇게 했겠죠. 예, 예 다음은요 미팅에 나갔다가 아, 뭐 이렇게 많아요? 폭탄을 만났다. 그 지뢰를 밟았다. 정말 짜증스럽다. 정말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올지 그럴 때 막 불러줄 수 있는 폭탄 제거 노래. 아. 예. 아, 폭탄을 앞에 두고 부른 노래요? 예, 예.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다. 아, 근데 예. 그 폭탄이라고 해서 그
좋은 사람 정말. 나름대로 매력이 있겠죠. 예. 그걸 어떻게 또 폭탄 앞이라고 거기서 뭐 내 사랑 못난이 같은 거 부를 수도 없고 그런 거 안 되죠. 예. 아, 아무튼 신승우 씨만의 재치를 또 느낄 수 있었고요. 예. 사춘기 시절 반항아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아주 막 나가고 싶을 땐 부를 수 있는 곡 또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부탁드려서. 그럴 때는 뭐. 태권대회 때, 태권대회 때 많이 불렀던 거예요. 뭐 이렇게 락앤롤 진행이라면서 뭐 그제 그 노래 말고도 또 인순이 씨의 내 날이면 난 밤이면 밤만 내 모습 내 모습 떠올리기 싫어. 신승우 씨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물론 공부도 하면서. 그랬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지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참해서 부르는 노래. 그럴 때는 어떤 곡? 내가 왜 이럴까?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시대 계시는 분들 다. 재치가 너무 뛰어났어요, 오빠. 정말 이분들 대단하시네요. 예, 노래를 무명 때 이제 노래를 많이 해보니까 레퍼토리가 많죠. 그렇죠. 뭐 헤어진 연인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 예. 비가 오면 뭐 괜히 뭐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비가 내리는데 외국 분이 와 계신다. 그럼 뭐 그냥 Listen to the phone, Listen to the phone. 이런 거 부르고. 그 상황이 너무 웃겨. 비가 내리는데 외국 분이 와 계신데. 아니 외국 분이 레인을 막 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요. 오 그래요? 그러면 딴 때는 그냥 외우니까 그냥 Listen to the phone 이렇게 불렀는데 특히 외국 분이 와 계시면 악보를 다시 봐야 돼요. 발음을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죠. Listen to the phone, Listen to the phone. 제대로 발음을. 이렇게 해서 신승우 씨의 연주곡을 들어봤고요. 또 신승우 씨 하면 개인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실 무척 음악성으로도 인정을 받고 계시고 또 평소에 점잖은 분이시지만 워낙 재능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윤종신 씨 모창이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통클럽이 정말 제가 이제 활동한 지 두 달 동안에 이제 모든 거에서 나온 것 중에 재밌었던 거를 이 작가분이 쭉쭉 뽑아가지고 하이라이트로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신승훈 하이라이트 오늘 스페셜 무대예요. 윤종신 씨 모창을 제가 장난스럽게 한번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발음을 정확히 하면 됩니다. 이게 뭐 제가 그냥 부르면 교복을 벗고 이렇게 부르면 되지만 유영 씨는 톡 이렇게 그냥 내뱉으면 돼요. 교복을 벗고 이렇게 발음 정확해. 굉장히 곱게 부르죠 노래를. 그냥 뭐 그분 노래 중에서 그냥 오놀라워라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오놀라워라 이렇게 그대 향한 내 마음 그런 거. 대단하세요. 와 대단합니다. 이제야 목이 풀리네. 그리고요 아직 맹연습 중인 또 모창이 있다면 미발표 모창 혼자만 집에서 연습하겠던 연습은 아무 분이나 다 해요.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TV에서 나오면은 저 사람 목소리를 딱 봤다가 한번 흉내를 딱 내봐요. 그럼 터치를 잘 하시나 봐요. 예를 들면 뭐 저하고 아는 분 뭐 박상민 씨도 아무 내본 적 없지만 그분이 노래 볼 때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그냥 가슴 속인데 가슴 속에 떠오르는 그대 이렇게 약간 키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거 해보고 또 요즘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집에서 혼자 가슴 속에 아니,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이렇게 박상민 씨가 나오고 그러면 관찰력이 평소에도 참 뛰어나신가 봐요. 아 흉내내고 싶은 거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수가 딱 나오면은 얼마 전에 굉장히 창피해 당한 적이 있었던 게 터보의 그 김종욱 씨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투나잇 되게 높아요. 그거 한번 따라해본다 했다가 창피해 당한 적 있어요. 안 올라가죠? 예고심이야고 이렇게 했다가 어머 비슷했어요. 그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렇게 홍준경 씨처럼 비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아, 저 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 그랬어요? 재밌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들어가서 또 명령서 합니다. 예, 열심히 또. 했었냐? 와, 정말 이 정도 네.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신선 씨 힘드시죠? 예. 힘드시죠, 지금? 왜요? 아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쉬어가려고. 아, 그러려고 했어요? 예. 아, 괜찮아요. 계속 할까요? 근데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려고 그러는데.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가잖아. 아, 이번에 가잖아 찍었거든요. 네. 지금 한 이틀 전에 나와서 아직 뜨끈뜨끈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도 네. 아주 기대가 크실 텐데요. 네. 그럼 신승훈 씨의 가잖아 보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그댄 떠나가고 있잖아 함께 시작한 사랑인데 이별은 혼자도 되는지 다 잊고 살라는 사진 속에 우리 미소가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오래 혼자 그걸로 충분했는데 가끔 볼 수 있다면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사람이 그대라면 아무런 바람도 없이 있었는데 그댄 오히려 그런 내가 힘겨웠는지 잡을 수 없었지만 가는 동안 후회해야겠지 그댈 보낸 지금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난 내일 아침이 두려워 그댈 모른다 어떤 일이라도 나를 속여가는 게 두려워 왜냐고 묻지 않았지 다시는 못 볼 텐데 가는
5시 35분 막 지나고 있네요. 예, 생생한 생방송입니다. 네. 예. 저희가 그 가자나 뮤직비디오를 함께 봤는데요. 예. 그 반지를 삼키는 그 남자 주인공 너무 멋있었어요. 예. 네. 예, 노래는 별로고요? 아니요. 노래야 당연히 멋있고요. 노래가 받쳐주니까 예. 모델도 그만큼. 네. 조인성 씨라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뮤직비디오 여자 주인공을 많이 했었어요. 영세미 그렇죠. 씨도 그렇고 김지조 씨도 그렇게 했는데 예. 이번에는 남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예. 여자의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후에 네. 여자가 결혼하고 난 후에 집에 들어오기까지의 3시간의 모습. 아~ 남자는 보통 슬프면은 예. 무엇을 할까 생각했을 때 예. 막 술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잊어보려고 이렇게 야구장에 가서 동전 야구 놓고 예. 스윙도 하고 그런 이제 남자의 진짜 내면적인 슬픔을 한번 이번 가자나 뮤직비디오에서 다뤄봤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이요. 한 편에 정말 영화 같고 네. 그러고 막 어두운 빛깔과 그리고 신승훈 씨의 곡이 참 절묘하게 조화가 잘 된 네.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마음에 들죠. 마치 뭐 내가 찍은 것처럼 마음에 드세요 이러고 있네요. 자, 통정스타 신승훈 씨와의 특별한 이야기 시간, 별별 토크 시간이죠. 네. 신승훈의 승훈에게 물어봐! 신승훈 씨에게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네. OX판을 이용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예. 네. 자, 어린 후배들이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 무척 당황스럽다. 하나, 둘, 셋. 왜요? 인사를 꼬박꼬박 이렇게 깍듯하게 잘하면 좋지 않나요? 아, 90도로 인사하면서요. 이렇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네. 뒤로 물러나는 후배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왜 뒷걸음질을 몰라요. 무섭지도 않은데 그리고 어떤 후배들은 선배님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신승훈이다 이런 후배들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예. 그러니까 자기 초등학교 때 봤다고 와 신승훈이다 이러는 요즘 너 가수 아니니?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맞는데요. 그래도 자기도 이제 깜빡했대요. 그래서 TV 나왔던 신승훈이 같은 연예인이지만 그 네. 신승훈 씨의 카리스마에 너무나들 다들 놀라서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죠? 네, 그래요. 예. 다음 질문, 나에게도 눈물 나는 무명 시절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몇 년간 무명? 무명이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래요? 예, 아니, 예, 무명. 그럼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무명이었고, 네. 그 다음에 서울을 와서 판내기 전까지 그 가리봉동에서도 노래했었고, 아, 그래요? 대학로에서도 노래하고 싶어서 기웃거렸다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예. 네. 그래요. 이렇게 좀 무명의 세월이 좀 길었던 사람들이 정말 오래오래 스타의 다리를 네. 지키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다소 촌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 하나, 둘, 셋. 뭐라고요? 나에게는 아직도 다소 촌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 말도 안 되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말도 안 된다고 해놓고서. 아, 많이 고쳐가고 있고요. 네. 촌스러움이라면 일단 대전을 촌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대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대전 광역시입니다. 광역시고 네. 물론 대전의 대표적인 게 제가 아니에요. 네. 대전에 근데 처음 제가 데뷔할 때 무척 그 당황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서서히 약간의 그 세련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촌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집의 그 앨범 보면요. 네. 윗돌이 벗어서 예. 딱 무슨 스워드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당시 앨범들이 다 그랬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신승훈 씨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 네. 그런 것들부터 해서 하여튼 뭐 지금은 신승훈 씨 아주 최고의 있고, 예. 네 매력 있어 보이고 정말. 멋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두 분 코디네이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뻐요. 예, 감사합니다. 예. 화려한 태몽을 갖고 있다. 하나, 둘, 셋. 네. 네. 어떤 태몽? 돼지 꿈인데요. 네.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얘기 듣기로는 네. 한 마리를 거저 탔다길래 네. 꿈에서 그 돼지를 거저 타냐고 그랬더니 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찼다는 얘기도 있어요. 돼지를? 예, 네, 돼지 네. 꿈인데 언덕으로 막 돼지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네. 정말 화려한 돼지죠. 그 네. 꿈 때문에 또 네. 신승훈 씨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성공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 네.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사람에 따라 달라. 네, 그렇죠. 얼마나만큼 사랑했냐고, 네. 첫사랑을 과연 이 사람이 먼저 좋아했는지, 네. 그 여자가 먼저 자기를 좋아했는지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신승훈 씨는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이제 못 잊는 편이죠. 첫사랑을? 예. 아니면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은 아직 해야죠. 아, 첫사랑, 지금 한 사랑이 다예요, 첫사랑이? 예. 그러면 태어나서 한 여자만 사귀었어요? 한 여자만 사귀었어요. 정말요? 정말. 오, 이야, 그러기가 대단하시네요.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도 그 여자분을 못 잊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살 때 잊었고. 그 노래 할 때, 오집 할 때, 네.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기억은 남아있죠. 그 대전에 내려가면 이제 그 추억들이 있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가면 이제 생각이 나죠. 네. 아름다운 추억이죠. 네, 빨리 좋아하는 연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남동생이 먼저 장가 가겠다고 나서기 전에 꼭 장가를 가고 싶다. 하나, 둘, 셋. 그건 아니에요. 남동생. 지금 남동생은요, 네. 장가 갔다고 나서질 않아요. 오. 형이 장가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장가인데요. 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예의를. 그냥. 아니요, 쓰세요. 지금 요번에 그, 제 동생이 이제 지금 교수가 됐어요. 오, 대학 교수?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자기 일이 너무 바쁘다고, 네. 형만 그 바쁜 게 아니라고, 네. 자기를 찾아가겠다고, 오. 그러더니 지금 이제, 아마 제가 먼저 해야지 서열을 지키자 이 주의예요. 그렇군요. 먼저 막 장가 가겠다고 제 동생도 여자친구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형제가 별로 그렇게 속에 있는 마을까지는 자세히 안 하는 편이신가요? 서로 바빠서? 네. 알겠습니다. 예. 알 수 없는 네. 집안이에요. 예. 진경 씨, 네? 전화가 너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인 지금까지 입편하신 승훈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권성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오빠를 좋아하셨다고요? 신승훈 씨랑 인사 네. 나누시죠?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이름이 뭐라고? 권성희요. 권성희? 예. 원래 사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말을 놔야 되는데 방송이니까 존댓말을 올릴게요. 오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성희 양, 그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노래를 좋아했어요? 네. 미소 속에 비친 그대였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요. 그 예. 가사가 해석이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냥 오빠가 너무 좋고요. 오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냥. 처음에는 지금은 제 노래 가사가 저기 뜻을 알 것 같아요? 네, 이번에요. 가사나 좋고요. 막 울었어요. 감성적인 소녀군요. 너무 고마워요. 혹시 시간이 뭐 여기서 막 3시간을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없는 관계로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했던 거? 오빠요. 평소에 되게 친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많아요. 예, 근데 오빠요, 오빠 힘드시고요. 막 어려운 일 있으실 때요. 오빠 마음을 탁 터놓고 정말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친구분 계세요? 딱 누구라고. 대전에 제 친구들 3명이 있고요. 예. 진짜 터놓는 친구 3명이 있고 나머지 네. 는 제 연예인들이에요. 예. 서울에 제가 올라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연예인들인데 친구들보다 후배들이 많죠. 네. 뭐 김민종이도 있고, 예. 그다음 뭐 이훈, 그다음 뭐 김원준, 그다음 RF의 그 이성욱 씨, 예. 류시원 씨, 예 류시원. 예. 예. 그분들이 다 모이시면 진짜 너무 다들 잘생긴 분들하고만 친하시나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예. 그 제가 좀 손해를 볼 때가 많은데 네. 나름대로 그 분위기로 한번 먹고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제가 잡죠. 아, 그러시군요. 예, 예. 권성희 씨가 노래를 준비했대요.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희 씨? 저기 엄마예요. 그냥 조금 개사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개사를 했답니다. 짧게 불러볼게요. 네. 예. 오빠야, 어떡하면 멋진 얼굴 한 번 더. 어머. 다시요. 다시 장은 너무 두려워. 아유, 끝났어요. 네. 권성희 씨 너무너무 노래 잠깐만요. 귀여웠어요. 잠깐만요. 방송이라 그래도 저는 그 성희 씨가 한 얘기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도 그냥 읽어주세요. 오빠야 뭐요?
어떡하면 찐 얼굴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발 오빠 없는 세상은 너무 두려워. 아~ 예. 아, 권상희 씨 정말 목소리도 귀여웠고 노래도 잘하셨고요. 네. 신승훈 씨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하고 헤어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희 씨 끝 인사해 주세요. 오빠 요새 스케줄 많으셔서요.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예. 건강 저 잘 하시고요. 예. 저기 오빠 10주년 콘서트 하시잖아요. 예, 네, 네. 예. 고3이라서요. 근처라서요. 저... 네, 미룰게 내가 그럼. 네? 그냥 입시 보고 갈게 그럼. 놀랐어요. 아, 고3이라서 여보세요? 성희 씨. 여보세요. 네. 고3이라서 뭐요? 고3이라서요. 오빠 수능 그때 수능 근처 때 오빠 생 그때 데뷔 콘서트 하신댔잖아요. 예. 저 오빠 콘서트 8번 갔거든요. 지금까지 안 빠지고요. 우와. 그러니까요 저 못 가면요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요. 수능 근처에 끝나고요 꼭 해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요. 제가 노력해볼게요. 수능 끝나고 콘서트를 하는 방향으로 예. 꼭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예. 많은 고3 학생들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예. 성희 씨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항상 기도할게요. 네. 네 저도요. 아, 정말 신승훈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팬이었던 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승훈 씨랑요. 한 시간 예. 함께했습니다. 그 전국 투어 앞으로 공연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5월 20일 날. 20일 날 있죠. 20일 날 지금 수원 있고요. 27일 날 인천 있고 지금 한 6개 도시가 남아있습니다. 춘천부터 울산, 창원 다 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오, 아주 바쁘시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통통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자주 보고 있었고요. 네. 아, 아주 이 시간대에 진짜 통통 튀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나오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신승훈 씨 앞으로도 예.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희 씨, 네. 오늘 신승훈 씨와 함께했는데요. 네. 언제 봐도 편하고 한결같고 멋진 네.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친오빠 같아서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 뭐 별로 닮지는 않았는데 이제 친오빠 같다니까 뭐 그런가 보죠. 네. 내일은요 네. 새롭게 변신한 나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신세계통신 협찬이었고요. 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5시에 먼저 와서 여러분 기다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